자, 그러면 접근 제어자가 무엇인가를 이 코드 레벨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요 메소드들은 요 클래스들은 accessDemo1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요. 이 accessDemo1이라는 이 클래스는 클래스 A를 사용합니다. 자, 여기 이 부분이죠. 그런데 자, systema.println.a.y라고 하는 즉 A라는 클래스에 있는 y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때는 public void y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 주석 처리한 부분에 주석을 해제하면 이것은 오류를 발생시키는데요. A라는 클래스의 z라는 메소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 이 부분이에요. 자, 보시면 y라고 하는 메소드와 z라는 메소드의 차이점은 y는 public이고 z는 privat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만약에 어떤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가 public이면 누구든지 그 클래스의 메소드를 호출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꼭 클래스 메소드가 아니라 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클래스에 소속되어 있는 메소드가 private이면 그 클래스 내부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그 클래스 바깥쪽에 있는 외부의 클래스 이 맥락에서는 accessDemo1이 되는 것인데요. 외부의 클래스는 사용할 수가 없고 사용하라고 하면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systemoutprintlnax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거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내용은 어떤가요? z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자, z는 바로 이 부분이죠. 그리고 z 메소드는 x라는 메소드와 같은 클래스의 소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같은 클래스에서는 private로 지정되어 있는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즉, 여러분은 x를 호출하는 걸 통해서 메소드 z, private로 지정된 z라는 메소드를 호출할 수는 있지만 이 클래스에서 직접적으로 z라는 메소드를 호출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붙어있는 이 부분 있죠. public, private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접근 제어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도대체 접근 제어자라는 이 귀찮은 거는 왜 사용하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